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남부 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특보가 해제되겠는데요.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해상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보시면 역시나 남부 해상으로 파고가 높은 모습이고요. 오늘 오후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포항 해무 CCTV입니다. 물결이 높게 일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람은 초속 7m 내외지만 파고가 1m 이상 높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해무 CCTV입니다. 파도가 백사장에서 희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1m 이상의 높은 물결과 흔들바람이 불겠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수 조예관측소입니다. 하늘 표정만큼이나 바다 표정도 좋지 못하겠는데요. 바람 초속 10m 내외, 파고 1m 이상이 되겠습니다. 조석정보입니다. 오후에 나타나는 고조 살펴보면요. 인천에서는 오후 7시 39분 811cm, 군산은 오후 5시 59분 624cm, 제주는 오후 1시 24분에 234cm로 해수면이 높게 차오르겠습니다. 끝으로 조류 정보입니다. 지역별로 하루 중 조류가 가장 빠르게 흐르는 때 보겠습니다. 여수에만은 오후 3시 50분 0.7노트, 성모수도는 오후 6시 20분 2.6노트, 맹골수도는 오후 8시 45분 4.6노트가 되겠습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